깨끗하게 벗겨주고 다시 코팅제를 뿌리면 된다고 하니까. 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오늘의 미션은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켓머니입니다. 오늘은 차박이나 캠핑 영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 차를 구입하고 캠핑카 만들어서 사용한 지가 한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쪽이랑 이쪽이 색이 완전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변색이 되어가지고 몇 군데 업체에 물어봤더니 뭐 취급하는 데도 없지만 뭐 안 하시는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입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색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치면 저의 눈이잖아요.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 좀 알아보던 중 이 헤드라이트 복원 작업도 셀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분들을 하시면은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렇게 복원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원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키트로 나와 있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얘만 가지고도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포도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블록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날씨가 비가 살짝 올 것 같아서. 제가 또 성격이 엄청 급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려보면은 안에가 변색인지 밖에가 변색인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뿌려서 처음에는 이렇게 두꺼운 글로 때가 엄청 나오는데요? 얘가 한번 코팅이 되어진 상태에서 벗겨진 거라 깨끗하게 벗겨주고 다시 코팅제를 뿌리면 된다고 하니까. 오, 벌써부터 팔이 아픈데? 세포방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오,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 이건 1000방인데 처음 했던 거는 600방은 조금 더 거칠어서 잘 깎아지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부드러운 소재거든요.
이제 발 닦아진 것 같은데. 완전 하얘졌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클린으로 닦아주면 되거든요. 묻혀가지고. 오, 비 올 것 같다.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뿌리는 거는 이따가 오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비가 오니. 일단 비가 와서 얘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비가 떨어지거든요. 조금씩.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했는데 저는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또 비가 또 일찍 떨어지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집 아파트 안에 가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한 5분, 10분 안 걸리니까 천천히 가서 뺀 다음에 뿌려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비가 그쳐가지고 다시 왔거든요. 지금 타이머 재고 있어요. 지금 3분이 지났거든요.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떨리는데? 다시 3분을 기다리겠습니다. 3분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뿌려볼게요. 아, 긴장되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색이 많이 됐죠? 이제 벗기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마지막에 여기를 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여기 뿌려가지고 여기가 조금 됐거든요. 다음에 변색이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색깔이 훨씬 낫죠, 아까보다. 너무 잘 됐죠. 오늘 이렇게 헤드라이트 변색된 거 복원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뭐 어렵지 않고 되게 쉬워요. 마지막에 여기 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좀 아쉽긴 해요. 이렇게 타다가 다음에 또 변색이 되면은 그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잘했죠? 이 정도면. 오늘은 이렇게 좀 차박이나 캠핑이 아닌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것도 나름 재밌네요. 어쨌든 오늘의 미션은 성공입니다. 사실은 오늘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원래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사람 눈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차도 제 눈과 같은 건데 오늘 어쨌든 깨끗하게 잘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